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할 때도 어깨받침을 하고 했었고 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잖아요. 이렇게 비틀고 위로 올리는 자세라서 그래서 최대한 그 안에서 편하게 하는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도중에 이브리 기틀스라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께서 꼭 어깨받침 없이 한번 그 소리를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프고 이제 완전히 테크닉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그 소리 매력에 한번 빠지니까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숄더레스트를 그 어깨받침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셋업을 찾다 보니까 폼이랑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재질로 엄마 도움으로 엄마 도움 받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쓰고 있어요. 작곡했을 당시 19살이었고 그래서 정말 풋풋한 그런 청년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콘셉트이고요. 독일 이 노래 중에 굉장히 비슷한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사가 헨셀이라는 남자아이가 사과를 훔치다가 들켰다네 뭐 이런 내용이어서 굉장히 뭔가 좀 재밌고 좀 휴머러스한 그런 부분이 또 중간에 이렇게 그 중간 부분 장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관심 있고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제가 코리안 심포니와 한국 데뷔를 했었어요. 좋은 분들과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을 함께 쉐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홀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화면으로 생중계로 코리안 심포니와 저와 모차르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요.